작가님, 네. 저 지난번에 테이블에 기부스 배웠잖아요. 그렇죠. 제가 알려드렸죠. 근데 그거 잃어버렸어요. 아,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커피 마셨던 이 빨대를 활용해서 대신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깨끗한 거 맞아요? 깨끗해요. 알겠어요. 왜 이래 정말. 이 빨대를요. 잘라주세요. 오, 조심해요. 우리는 칼을 너무 많이 사용해. 그쵸. 가위가 있으면 좋겠는데. 네. 조심해요. 요만한 크기로 잘라주세요. 잘라주신 다음에 요 한쪽 부위를 반으로 갈라주셔야 됩니다. 또요? 네, 손 조심하셔야 돼요. 조심. 요렇게. 오? 요렇게 갈라주시면 잘 보이시나요? 오, 이렇게 벌어지잖아요. 빨대 모양 네. 사라졌어요. 요거를 요 선에다가 따라라. 이렇게 감아주세요. 감아주신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 그냥 이렇게만 두셔도 이미 교체되기 때문에 잘 빠질 일은 없어요. 아니 그때 스프링보다 훨씬 더 예뻐요. 예뻐요? 네, 컬러풀하잖아요. 빨대가 색깔이 다양하잖아요. 네. 빨간색, 노란색, 초록색 활용해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있으면 내 거다, 상당히 거 이렇게 하니까 잃어버릴 일도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쪽 한번 해보세요. 네, 제가 해보겠습니다. 네. 빨대를 이렇게 슬근슬근슬근 칼질을 해줍니다. 조심해 주셔야 돼요. 야! 그리고 또 반을 바르죠. 이게 조금 더 눌러주세요. 오. 눌러주시면 고정이 되거든요. 오. 굳이 테이프를 안 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?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기부스가 탄생됐네.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영구적으로, 반영구적으로 오래오래 두고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또 잃어버리면 빨대에 먹다 남은 거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알아도 그만. 몰라도 그만. 소소한 소. 소. 티. 끝.